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예, 헬스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살 빼주고 그리고 그 뷰티도 건강 쪽 하는 사람이고요. 송준희님이 많은 일을 하시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이제 건강 관리는 네. 신경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몸이. 내가 발차기 하는 거 봤죠? 네,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술이 60단 정도 돼. 그러니까 뭐 이런 천장을 발로 차지. 그리고 사람 머리에 여기서 사과를 얹어놓고 맞습니다. 붙어서 차지. 네. 앞에 붙어서 세 사람을 차잖아. 멀리서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몸에 붙어서 사과 얹어놓고 이 위에 사과를 발로 차는 거예요. 구두 신고. 그러니까 상상 못해 몸은. 젊은이들하고 올라오면 이런 산을 그런 애들은 못 따라와요. 그 원래 타고났다고 봐야지. 신인이니까. 네. 일반 사람의 몸이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건강이 어떤 일이 어쩌냐 하면은 고래 앞에 근육 자랑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분식집 개가 3년 만에 남의 거린다고 하는 거야 또. 홍보에 생각을 버려야 돼. 홍보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은 홍보가 안 되는 거야. 내 거 저거 가지고 세계다. 봐요. 나는 여기만 앉아 있어요. 네. 홍보 안 해. 네. 근데 페이스북에 정치인 인기 순위가 내가 110만이야. 네. 문재인 대통령 15만. 15만. 안철수 3만. 심상정 3만. 이재명 2만 3천이죠. 이 사람이 대권 후보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잖아. 네네. 나는 얼마예요? 110만. 대한민국 정치인 다 합쳐도 맞아. 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네. 밑에 있는 정치인들, 이재명이가 2만이면 다른 정치인은 1,500 뭐 이래. 맞아. 300명 합쳐봐야 허경영의 3분의 1이 안 돼. 나는 이 많은 사람이 뭐냐? 대한민국 육군 50만 명.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합친 숫자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나를 찾는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런데 또 하나는, 언론사, 개인 정치인이 영향력 순이야. 이게 조사한 거죠, 이 회사가? 전문 회사인데. 순위를 보세요. 언론사하고 개인하고 정치인을 합쳐서 영향이 누가 제일 좋으냐? JTBC, 뭐 이거, 중앙일보 1위, SBS 1위, JTBC 3위, 허경영이 4위야. 내가 뭐 방송국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6위, 대통령이 KBS가 8위야. KBS보다 영향이 크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쭉 가다가 14위가 이낙연이야. 아이고. 26위가 경기도 지사 이재명이고, 네. 27위가 안철수야. 아, 내 인기를 여기 앉아 있어도 내가 인기 홍보 있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인기 있는 자는 인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정치인 랭킹 순위는 항상 허경영이가 네. 30년간 항상 1위야. 그래서 나는 인기를 위해서 뛴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산골짜기에 앉아있어. 네. 일체 여의도로 가는 일이 없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 항상 여기만 있어. 근데 왜 인기가 이렇게 높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홍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치고 스타가 없어. 뭐 홍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하면. 그 자체. 그 사람이 인간성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 홍보 그 자체. 애국심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국민을 항상 생각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자 18세부터 나는 150만원씩 줘. 대통령 되면. 왜? 국민을 생각하니까. 또 18세부터 1억을 줘. 왜? 코로나 때문에 빚을 졌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18세 이상 된 애 3명만 있으면 3억. 엄마 아빠 2억. 5억이 들어오잖아. 그거 가지고 빚 다 갚아. 은행빚.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된 즉시 개인당 1억씩 준단 말이야. 18세부터. 남녀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받아. 저기도 받아. 이러. 또 결혼하면 또 1억 준단 말이야. 애 낳으면 또 5천만 원 주잖아. 매달 150만원씩 통장에 찍혀. 들어. 그게 낙원이야. 그러면서 재벌은 잘해줘. 못 나가게. 그래, 안 그래요? 재벌에 세금이 들어와야 배당금을 줄 거 아니야?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재밌어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몸의 건강은 운동에서 50%, 마음에서 50%예요. 마음 운동에서 50%가 와야 되고, 그 다음 육체 운동이 50%거든. 근데 마음은 지옥에 있어. 돈 때문에. 가서 아무리 헬스하려고 해도 마음이 생기나? 안 생겨. 독소만 생겨, 독소만. 운동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네, 마음은 네, 카드를 막아야 돼. 네, 맞습니다. 아, 내일 어디서 돈을 빌리러 가야 돼. 맞습니다. 아, 자존심 상해. 네, 아, 들어봤는데 또 운동 안 하면 몸에 병들어 또 돈 들어가. 네, 맞아요. 이거 운동하면서 카드. 네, 머리는 카드.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사람 잡는 거야. 네, 네. 무슨 이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이 지질로 나오게. 네. 정부에서 어이 홍익님 150만 원 주잖아. 네. 또 1억 줬잖아. 네. 어, 또 내 결혼하면 또 1억 주네. 네. 가만 계산을 한 3억 돌아내 이거. 네. 그리고 1년 만에 애 낳으면은 그것도 쌍둥이를 낳아버려 또 1억이 돌아내. 애 하나 낳으면 5천만 원 주니까 아예 쌍둥이를 해버려. 이렇게 되면 돈 한 3억이 들어와. 그거 계산하면서 운동하니까 운동이 지질로 되는 거야 이게 몸이. 또 아, 매달 통장에 150만 원씩 꽂히네. 네. 그러면서 봐. 직장에 쫓겨나도 걱정이 없네. 운동이 마음이 50%를 찾아버리니까 네. 마음이 즐거우면서 운동을 하니까 네. 효과 100%예요. 아, 맞습니다. 마음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고 몸은 운동하고 있고 이게 뭐하는 일이야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원래 나한테 잘 왔어요. 네. 어,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안 그래도 희망이 어. 생겼습니다. 원래 오늘 내가 네. 오늘 한 말을 네. 어디 가서 꼭 할 때 그 네. 사람이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야 돼. 아. 즐거움이 있을 때 운동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카드값 걱정하고 있는 놈이 맞습니다. 무슨 운동한다고 이게 몸에 좋을 게 뭐야 이게.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거 연습이나 하고 있어야지. 네. 네? 죄송한데 슬픔에 운동을 할 수가 없나요? 슬픔에는 운동을 할 때 잘 들어요. 도파민이 안 나와. 인체는 도파민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여성에 나와야 되고 남자는 테스토 호르몬이 나와야 되거든. 테스토 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나와야 돼. 이거는 언제 좌우되냐? 기분이 좋을 때. 그게 나오면은 몸의 모든 몸의 뼈가 유연해져. 마디가 도파민이 나오면 유연해지면서 몸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근데 카드값 걱정하고 앉아있지. 운동하지. 이게 몸이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 글루코코리코이드 이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이 동걱정할 때 나와. 그래 운동을 하지. 그러면 그게 온 몸에 빨리 퍼져. 네. 몸 망치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네. 그래서 도파민이 나와야 돼. 그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약이야. 마약을 먹으면 도파민이 왕창 나와. 그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뭘로 나와야 되냐? 기쁨으로. 야. 통장에 150만 원이 꽂혔네. 보는 순간에 도파민이 막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막 나와 여성 호르몬이. 그래 안 그래? 어머 다음 때로도 나오네. 죽을 때까지 나오네. 허경영 대통령 물러나면 안 된다. 데모하는 거예요. 네 맞아. 맞습니다. 어? 이거요. 내가 농담 속에 진담 있다고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을 위해 줄 사람은 나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1억 받아. 이거 뭡니까? 코로나 전국에 피해 본 거 국민 1인당 18세부터 1억을 줘요. 그거 받고 그다음에 매월 150만 원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응? 결혼 수당 1억 나오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나오면요. 저 청계천변 강변만 걸어가면 몸에서 호르몬이 도파민이 막 쏟아져. 콧노래가 절로 나와. 아니 직장에서 맞습니다. 쫓겨날까? 여러분 봐요. 미래를 생각해봐. 공포투성이야. 봐. 맞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면 뭘로 밥 먹지? 네. 아파트 비용은 어떻게 내지? 네. 자동차 세는 어떻게 내지? 기름은 뭘로 넣지? 네. 아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가상을 한번 해본다니까 사람은. 가면서 만나 이 직장이 지금 아슬아슬한데 이 사람들이 경영이 잘 안 된다는데 그 소리 한마디 해두면 간이 철컥 내려앉아. 해고. 뭐 이렇게 될까 봐서. 회장이 망했다는데 어떻게 그 회사 있노? 이런 불안이 미래는 엄습해와요. 그러지 또 갑자기 나는 유방암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자궁암이 생겼다. 그럼 난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가 이 투병 생활을 하지? 아, 내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마누라 남편도 없는데 아, 독신이
불안해 안 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가만히 하면 또 죽을 때는 어디 가서 자식도 없는데 누굴 기대고? 누가 내 소재를 가려내지? 불안, 공포. 이야, 이거 미래를 생각하면 한계도 기쁨이 없어요. 공포만 몰려와, 공포만. 내 체면 유지를 뭘로 하지? 어머나. 내가 가서 노동판에 가서 노동장에 노동판에도 일이 없다는데. 이래가지고 인간은 미래만 요새 젊은이들하고 나이든 생각하면 공포야. 미래가 공포의 도가니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엑서사이즈, 운동을 한다. 운동이 될까?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눈만 감으면 미래 걱정이야.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내가 언제 실업자가 되는 거야? 네, 걱정 많이. 내가 언제 연금을 못 내? 어머, 내가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나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나한테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줄 거야? 자식도 없는데. 허경영이야, 허경영. 그 사람은 허경영이가 준다, 이 말이야. 딱 생각해보니까 허경영 외에는 줄 사람이 없네.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아, 내 미래 걱정은 없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번에 허경영 국가혁명 대표 상속세 폐지, 삼성 경영권 지키기 범국민운동. 내가 10조를 만들어가지고 이재용한테 주겠다. 서울이 삼성그룹이 딴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도 천만 명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삼성전자 주식 하나야. 100만 원씩만 내 통장에 넣으면은 이재용한테 10조가 전달되고 이재용은 상속세 낼 수 있고. 낼 수 있고 삼성그룹은 미국으로 안 넘어가. 이재용이와 삼성그룹의 미국하고 주식 차이가 0.01%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상속세 내겠다고 주식을 팔면은 삼성은 넘어가. 그래서 그걸 좀 지켜, 우리 토종기업 지켜봤다고 이재용이가 그동안 몸부림진 걸 편법 상속했다고 국가에서 그걸 조사를 하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거야. 한국에다가 그 나라 삼성을 두기 위해서 한 일이야. 삼성 세금을 한국에 내고 싶어서 한 일이야. 계속 이러면 이재용은 미국으로 가버려. 삼성그룹은 미국에 넘어가. 그러면 우리나라 세수의 절반이 없어져. 그럼 여러분들 깡통 차게 돼 있어. 내가 이거를 30년 전부터 상속세 폐지 운동한 거 알죠? 그래서 김정민 박사가 여기 찾아왔어. 허경영 총재님이 30년 동안 상속세 폐지 운동을 했다면서요. 어, 그렇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안 가고 나하고 노는 거예요.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유니터스하고 37하고 락앤락 해외 넘어와서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상속세 때문에 외국 자본에 넘어가 버렸어. 삼성이 외국 자본에 이번에 넘어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스웨덴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이끼아가 상속세 때문에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 이끼아 회장이 이민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급기야 상속세를 폐지해 버렸어. 아, 스웨덴 기업이 다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상속세 안 내려고. 아, 그러니까 스웨덴 망하게 생겼잖아. 상속세 폐지했어. 최근에 일어난 일이야. 저 국회의원들은 이해창 아들이 군대에 뭐 어쩌고 뭐 법무부 장관 아들이 뭐 군대에서 휴가를 몸이 아픈데 며칠 더 간다 그거 가지고 몇 달을 싸워.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 그런 거 싸우라고 했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돈을 주는 거야. 월급을 주는 거야. 미리미리 상속세 같은 거 없애가지고 삼성그룹과 그룹들이 해외 이케아가 해외로 넘어가듯이 이런 거 유니더스나 37이나 락앤락 같은 게 해외로 안 넘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홍콩 락앤락은 말이야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 홍콩으로. 이게 뭐야. 우리의 토종기업들이 해외로 다 가버리면 세금 어디서 나와. 이해가요? 개인의 홍보 필요 없어. 나라를 아끼고 국민을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그게 전부 홍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는 모습이야. 왜? 이렇게 노출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성들이 활개 피게 수녀님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많이 벗고 다니라는 거야. 그럼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려. 맞아 맞아. 막 어디 억눌렸던 게 없어지는 거야. 남편 출근하고 나면 벗고 돌아다니면 밖에 나가. 네. 남편 있을 때는 좀 긴 거 입고 있다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좀 짧은 거 입고 돌아다니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것도 진짜 정신운동이야. 알겠죠? 억눌리지 마라.
너무 옷에 억누르지 마라. 옷이 너무 몸을 싸고 있는 것도 억누르는 거야. 살을 까세게 햇빛을 좀 보여줘.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격이 명랑해져요. 이 사람처럼 입고 돌아다니면요,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격이 명랑해지고. 네. 이것도 운동이야. 네.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근데 순여진은 비타민 D가 부족해. 말씀 너무 좋고요. 그리고 기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에너지를 줄 테니까 네가 하나 써줄게. 네.